엄청나게 저렴한 금액대로 사용 가능한 넓은 땅과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물건에 꼭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 깊지 않은 골짜기 속으로 위치하고 있어 차량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627평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의 토지를 단돈 2천만 원으로 모두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별도 시골집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토지만 1천만 원에 가져가셔도 되니 여러분의 상황과 원하시는 내용에 맞게끔 판단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편으로 위치한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오늘의 집이 위치한 곳까지 자차 기준 3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주택 앞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조용한 공간 속에서 거주가 가능할 뿐 아니라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는 상태니 귀농귀촌이나 자연인 생활을 원하셨던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골집과 토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아무도 살지 않은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 보이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론 상당히 넓은 면적을 보유한 두 번째 토지가 보입니다. 계단식 농지로 사용하셨던 곳이며 지금은 이곳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구거를 통해 물도 정말 철철 내려오는 상태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물건을 찾고 계셨다면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물건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자연인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이제 오늘 물건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철철 흘러내려오는 계곡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날에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지도 않았지만 이 날씨 속에서도 이 정도의 수량을 보여준다면 사계절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철철 흐르는 계곡물 옆으로 이어진 도로를 통해 올라오시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깊은 산속처럼 보여지지만 그리 깊은 골짜기 속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통해 이동하실 때 그리 불편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닦여진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며 도로변 옆으론 깔끔하게 지어진 전원주택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걸어오며 보여드린 주택들과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넓은 토지를 취득하신 뒤 부분적으로 수리를 거쳐 사용하실 분들께 아주 적합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들은 중앙으로 국유지 도로를 두고 나눠진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과 대지의 경우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아무도 살지 않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위치한 토지는 누군가 트랙터로 통행한 흔적은 보이고 있지만 이곳도 상당히 오랜 시간 방치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평탄화가 진행된 면적보다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더 큰 상태니 뒤편 경계 표시도 꼭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택이 건축된 대지의 경우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기에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 없이 한 필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지의 면적은 331제곱미터 100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의 경우 69.19제곱미터 20.9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46제곱미터 13.9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수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위치한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시골집의 경우 다른 필지 지상에 위치한 시골집으로 경계면이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측량을 진행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지 경계면이 앞으로 이어진 도로와 접하곤 있지만 접한 면적이 크지 않은 편이라 추가적으로 진입로를 확보해 주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주택에 사용 중인 공간의 지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한번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할 듯하며 자생하는 수목들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조금 더 확실한 경계면 확인이 필요하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꼭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옆으로 위치한 두 번째 토지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의 경우
지목이 답으로 이루어진 토지고요. 토지의 면적은 1809제곱미터 547.2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설립 제한지역, 영농여건 분리농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바로 옆으론 국유지 국어와 확실히 접하고 있으며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의 농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토지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직접 선택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아주 오래전에 건축된 창고가 되며 면적은 80제곱미터 24.2평이고 블럭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곳은 철거를 해주신 뒤 아주 넓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릴 수 있고 이 토지만 취득하신 뒤 농막을 하나 가져다 두시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경계면입니다. 두 물건은 모두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직접 선택해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선 하나씩 설명드린 다음 전체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인 주택이 건축된 대지방면으로 이동하시면 이러한 경계면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두 필지로 나눠진 토지에 관련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현황상 1단지로 봐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면적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331제곱미터 100평이고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시되는 대지 경계를 자세히 보시면 바로 앞으로 위치한 군유지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상당히 좁은 편이라 실제로는 이곳을 통해 이동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시외 건물을 철거하고 조금 더 넓은 진입로를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 표시되는 주택의 면적은 46제곱미터 13.9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난방은 유류보일러를 사용하실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관련해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지붕을 제외하고는 수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추가적인 리모델링 작업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시외 건물들을 살펴보면 건조실과 보일러실, 화장실 그리고 축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들은 조적조와 블럭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철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69.19제곱미터 20.9평입니다. 이제 두 번째 토지로 이동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는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지목이 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황상 휴경지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의 면적은 1809제곱미터 547.2평이고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설립 제한지역, 영농여건 분리농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경계면보다 더욱 넓은 토지 활용이 가능하고 두 물건을 개별적으로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사항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계면을 보시면 바로 옆으로 접한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관련한 문제점도 전혀 없습니다.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경우 블록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80제곱미터 24.2평입니다. 이 건물은 당연히 철거가 필요하다 생각되니 철거를 진행하신 뒤 넓은 토지를 전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을 모두 취득하신다면 2140제곱미터 647평의 토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건물들의 방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토지 위로 새롭게 건축을 진행하시더라도 충분히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구남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청까지 자차 기준 2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 군청으로 이동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용한 생활 환경을 원하셨거나 물건지 주변으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세컨하우스나 저렴한 주말 농장 용토지로 취득하시기엔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자연인처럼 생활도 가능하지만 완전히 자연인처럼 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두 물건을 모두 취득하시더라도 2천만 원 정도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 잘 시청해주시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위치와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확실한 권리 분석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거창, 함양, 장수, 진안, 무주, 성주, 고령, 합천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거창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2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신다면 다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순 있어 보이고 고속도로를 통해 물건지 인근까지 오신 뒤 그 뒤부터는 지방도와 국도를 통해 이동하셔야 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지방도와 국도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남측으론 거창군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론 덕유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수많은 국립공원과 군립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아주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자연인 생활이나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실 만한 저렴한 토지를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물건지 주변으론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이동하신 뒤 편의시설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도 편의시설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기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신 다음 자차 기준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대덕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이어진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하시다 마을 근처까지 이어진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면 되고 물건지 주변은 수많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다 마을 안내 표지판을 따라 접어 들어가시면 되고 대략 여기에서부터 집 앞까진 600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경사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차량을 통해서도 아주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눈이 많이 온다면 조금 위험할 순 있겠지만 강원도 산골 오지처럼 고립될 위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가장 큰 면적을 가진 토지가 표시되고 있으며 그 옆으론 주택이 건축된 100평의 대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경계면이 다소 맞지 않는 편이니 지적도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적도에 표시되는 내용을 보시면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크게 다를 점이 없으며 지적도상 도로와 모두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지의 경우 아주 작은 면적이 접하고 있어 사실상 맹지나 다름없다고 생각되니 바로 앞 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신 다음 전체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604 관련 물건 번호 1번과 2번이고요.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구남리 26-1번지와 26-3번지 그리고 관련 물건 번호 2번에 해당하는 17번지가 있습니다. 26-1번지와 3번지는 대지로 진행 중이고 17번지는 농지로 진행 중이기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건의 종류는 대지와 농지로 지정되어 있고 관련 물건 번호 1번의 최초 감정 가격은 1,250만 원, 관련 물건 번호 2번의 경우 3,800만 원에 최초 평가됐습니다. 현재는 유찰로 인해 1번은 1,000만 원에 진행 중이고 물건 번호 2번은 수해 유찰로 인해 1,2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 두 필지를 모두 취득하시더라도 2,200만 원의 전체 취득이 가능합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풀어드려보자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유찰시마다 2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현재 진행 중인 최저 가격에서 유찰시마다 해당하는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선 잠시 멈춰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의 경우 건물들이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가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철거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협의를 통해 건물을 취득하시기보단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 청구를 진행하신 뒤 철거 소송이나 소유권 포기를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관련 물건 번호 1번의 평당가를 보면 현재는 평당 10만 원에 진행 중이고 3회차엔 8만 원, 4회차엔 6만 원, 5회차엔 평당 5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이 제외되고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전 바로 앞 토지를 매수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물건 번호 2번의 경우 현재 평당 2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며 7회차엔 18,000 원, 8회차엔 14,000 원, 9회차엔 11,000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체를 취득 시 현재는 2,200만 원, 추가적으로 유찰 시 1,700만 원, 1,400만 원, 1,1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물건 번호 1번은 100평, 2번은 547.2평의 취득이 가능하고 건물의 면적은 20.9평, 24.2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필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설립 제한지역, 영농여건 분리농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와 벽돌조, 강판 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지 위로 건축된 창고는 블럭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1972년 6월 30일이고 건축물 대장은 등재되어 있지만 건물 등기는 없습니다. 관련 물건 번호 1번의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토지가액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택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된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현황에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물건 번호 2번은 단조롭게 이루어져 있고 위편의 창고가 매각 제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분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철거하시거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요항표의 내용은 두 물건 모두 비슷한 상태니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구남리 소재 구수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 환경은 주택지대와 임야지대 그리고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 중 일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불가능한 토지도 소재하고 있으며 물건 번호 1번은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 물건 번호 2번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의 경우 동측으로 2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긴 하지만 진입로가 좁은 편이라 실제 현황은 타인 토지를 경유해 진입이 가능했으며 농지는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전 소유자분께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소유자분께 증여를 하신 것으로 봐선 가족관계로 추정됩니다. 관련 물건 번호 2번의 경우 창고를 활용하신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황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2020년 8월 2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 현황만 잘 확인하시고 계곡물이 철철 흐르는 토지만 취득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시거나 농막을 하나 가져다 놓으신 뒤 즐겁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